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일시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그리고 우회전 멘트 드시고 들으시고 우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정지라 써있기 때문에 한번 일시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브레이크 떼면서 좌우 안전하기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키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m 왔으면, 점선 5개 갔으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끄고요. 쉬고. 자, 이 차로로 쭉 진행해도 되지만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있으면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전방 시선 멀리 보시고, 불법 주정차 없으면 이 차로로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전방에 교통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전방에 멀리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는 60km 구간. 70을 안 넘으시면 돼요.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진행했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켜고 다시 우측 깜빡이 30m 진행하고, 자, 오른쪽 오토가 있나 보고 없으면 진로 변경. 빠른 브레이크 놔두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자, 앞에, 자, 사람 없으면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 오른쪽 끝으로. 자, 이제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왼쪽 보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꺼지시고, 자, 초록불. 1차로가 직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미리 옮기지 마시고요. 네. 또 불법 주정차도 잘 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 노면 표시가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많이 반복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는 좌회전 하살표가 있죠. 뭐 직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네, 실적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2차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500m 전방에서 좌회전할 거니까 30m 왔으면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아, 여기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여기도 길이 없네요. 자, 오른쪽 보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자, 우측 약 30m 앞 좌회전입니다. 가도 되는구나.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고 30m 와서 진로 변경. 아, 직진해도 되네요. 저도 이게 처음 와봐가지고 약 150m 앞 길이 헷갈리면, 예, 다시 깜빡이 켜고, 헷갈리면 저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쭉 오셔도 되고. 지금은 쭉 와도 되는 길이었어요. 좌회전입니다. 방금 A코스는 쭉 아까 500m 멘트 듣고 진로 변경하고 쭉 직진 와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거 주의하시고.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신호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 자, 브레이크 살짝. 횡단보 지나면 이제 왼쪽. 1차로로 들어갑니다. 이때 핸들링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자, 30m 가고,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자, 깜빡이 꺼줍니다.
신호등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 제한속도 50 주의하시고, 60 안 넘게. 불법 트럭이 있지만 도로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자, 우회전하는 트럭 주의하면서 다시 엑셀.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약 300m 앞. 자, 저 멀리 빨간불이니까 신호 바뀔 수 있겠죠? 주의하면서. 50 나오면, 자, 우측 갑자기 큽니다. 자, 브레이크 바른지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는지 보시고, 오토바이 없죠? 안쪽으로. 깜빡이 껐다, 바로 타 시키고, 1초 정지합니다. 스탑. 자, 정지하고, 대고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오케이. 자, 오른쪽 끝으로. 1km 난방에서 우회전 할 건데, 여기가 도로가 직진이 돼요. 여기로 쭉 가도 되는데, 문제는 불법 주차가 있으면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직진 화살표가 없으면 왼쪽으로 또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신호를 보시고, 지금 3차로로, 아, 4차로인가요? 오른쪽 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 차 조심, 브레이크. 깜빡이 안 켜는 차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장 사고 위험도 실격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버스 정도로면 당연히 가면 안 되는데, 점선이기 때문에 뭐 진행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인천면허시험 도로주행 코스 영상을 제가 안 봤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끝으로, 여기 3차로로 가면은, 예, 3차로로 가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도 무난하다는 거. 자, 직진 화살표 보이죠?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끝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시면, 시험 전에, 시험관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정차 후 출발은 좌우 번개처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차 대기 시 한손 왼쪽 한손 핸들 기어 잡고 있는 거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검정원에게 시험 전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좌우 확인했습니다. 하시고, 자, 150 나오면 우측 깜빡이.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 직진 신호니까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혹시라도 뛰어오는 사람, 건넜네요. 뛰어오는 사람, 건넨 사람 없죠. 천천히 주의하면서. 자, 이제 좌측 깜빡이 바로 켜고요. 왜냐하면 불법 주차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좌측 깜빡이 바로 켜고. 이거는 30m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감독관이 감점 주지 않습니다. 감점 줄 것 같으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교양 시간에 질문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하세요. 전방에 표지판이 30km라고 써있네요. 30km 주의하시고, 지금 속도를 올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다운시켜야 돼요. 30 이하로. 자, 31km로 10m를 주행하시면 실격이 됩니다. 30km까지만 괜찮아요. 30km까지만. 그리고 시험차는 이게 아날로그라서 빨간색 액센트죠. 액센트 빨간색이 30 구간인데 그 바늘이 그 빨간색 위를 안 올라가야 돼요.
저 멀리 빨간불 삼거리. 예. 저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약 300m. 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31km를 넘었을 때 9m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전길 테스트 해봤을 때. 예. 자, 배택시가 불법 주정차 있죠, 그죠? 150m 앞. 폭이 안 나오죠, 그죠? 차 폭이 안 나오니까, 예.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켜고, 자, 이렇게, 아, 택시는 아니네.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자, 갔다가 다시 킵니다. 자, 오른쪽 공간이 나오면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빨간불. 한번 일시정지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자, 오른쪽 자, 횡단보도 빨간불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종료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킵니다. 종료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키고 앞에 종료 지점에 도착하고 키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A 코스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